꿈과 희망이 익어가는 고향 산촌 체험 마을입니다. 네, 여기는 김건희, 윤석열의 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일대가 네, 윤석열, 김건희의 땅이고요. 이 일대를 한번 항공 차량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54m? 근데 왜 이렇게 기자들이 없어? 여기네. 여긴 것 같아. 일단은 주소 찍은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터널 지나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더 길이 있나? 일단 가볼게요. 옆에 바로 고속도로네. 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가 있는지. 야, 이러다가 차 돌릴 데 없는 거 아니야? 오케이. 차 돌릴 데 있고. 길 없음. 길이 없대.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갑자기 건장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런 데가 아니야? 아유, 소액이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오, 진짜 길이 없네. 이거 뭐 하는데요? 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기서 누가 왔다 갔다 거리겠어. 봐봐요. 지금 보시면은 인프라는 여기가 이미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기면 인프라가 있으니까 좋을만 해요. 네, 전혀 여기가 아예 엉뚱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휴게소가 누구 거냐? 누구 땅이었냐? 그다음 이 주변의 땅들이 다 윤석열, 김건희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애초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곳 주변에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왔다. 그러면 과연 이 휴게소, 여기도 맹지였을 거 아니에요? 이 휴게소 땅은 누구 땅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가 생길 곳이 이곳입니다. 네. 여기에요. 네. 여기가 고속도로가 생길 곳이에요. 만약에 그 누구야, 원희룡이 아 여긴 아니다, 백지화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가 생길 곳이에요. 자 보세요. 주변에 뭐 있죠? 주변에 뭐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땅만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저쪽에 전원마을이 있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인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기존에 원하는 대로 가려면 지금 여기 고속도로, 여기 제가 아까 이 다리를 얘기했죠? 주말에 차가 얼마나 막히냐면 이 다리 걷는데 1시간 걸려요. 제가 얘기하는데 이 다리를 건너는데 1시간 걸려요. 보여요? 이 다리를 건너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원래 고속도로가 있어야 될 곳은 저쪽입니다. 이쪽
대략적인 이쪽이에요. 고속도로가 당연히 도심 한가운데 있진 않겠죠. 이쪽이 원안이에요. 이쪽이 원안대로 고속도로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근데 지금 갑자기 옮겼죠. 네. 보시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양평 시내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쪽이라는 거죠. 여기가 양평 시내예요. 그럼 인구가 어디 더 많이 살겠어요? 양평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제 건물들 보이시나요? 아파트랑?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다리를 건너는데 거의 3, 40분 걸리는 곳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다리를 안 건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인구 밀집 자체가 틀린 곳에 고속도로가 더 가까워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이 한가운데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예요. 이 다리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사람들이 차가 막히는 다리입니다. 네, 이 다리가요. 이 다리예요. 이 다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다리가 차가 엄청 막히는 다리예요. 근데 굳이 이 막히는 거를 양평시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근데 그 굳이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바로 최은순과 김건희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를 짓는 책임자라면 저기다가 짓겠어요? 아니면은 여기다 짓겠어요? 네. 어디다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나아요? 네. 여러분 어디다 짓겠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봐봐요. 제가 보여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 있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야. 뭐가 있어 여기에? 논밭밖에 없잖아. 내가 여기 오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요? 보여요 뭐? 출퇴근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휴게소 하나 달랑 있어.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있고. 어? 여기 고속도로 이용하면 돼. 여기는 그냥 여기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양평에서 그 중부 제2 내륙 중부 고속도로에서